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이 JDC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JDC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와 기만 행위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금액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재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제주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아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시계획 변경을 발표하자마자 자기 땅부터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됐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자야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손해배상 금액도 수조 원대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돼 3,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버자야 측은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변론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 JDC의 책임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합작 투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은 데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 공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고 JDC가 내세우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업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Furthermore, the amendment bill has no retrospective effect on our project. We have to start everything all over again, and there are still a lot of there will be a lot of uncertainties that we have to face. 버자야 측은 투자 비용의 기대 이익까지 합치면 4조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JDC는 버자야 그룹이 소송을 앞두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제도 개선이 되게 되면 그 제도에 맞춰서 실시 계획인가를 이제 받고 진행을 하면 문제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버자야 그룹이 JDC를 상대로 전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 간 마찰로 이어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버자야 측이 사업을 재개하려면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제주도와 JDC가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법 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들의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등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 모두 총선 체제로 들어가 개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정치권의 쟁점법안 처리로 인해서 각 상임위가 좀 원활치 못했습니다. 총선 기간을 해서 국회 절충에 최선을 다한다면 버자야와 JDC로 넘어간 땅을 되찾기 위한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을 주민 58명이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 앞으로 80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해 전체 부지의 절반 정도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을 개정하더라도 토지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개발을 위한 그 소규모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저희들이 땅을 그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제주특별법 1조를 규제 완화해서 공공성 강화로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휴양형 주거단지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의 건설 붐이 일면서 주거나 상업시설을 짓기 위한 농지 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건설이나 관광지 개발 사업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농지 면적은
524만 제곱미터로 우도 면적과 비슷했습니다. 농지 전용 면적은 지난 2011년 162만 제곱미터에서 해마다 늘어서 4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아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공항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4년 동안 일해온 김모 씨. 김 씨는 두 달 전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난 심야에 주차된 차량을 조사하라는 지시에 부당하다며 항의하자 용역업체가 해고를 통보한 겁니다. 같은 날 미화원과 교통질서 요원 등 두 명도 똑같은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가 얻었던데 그 아무리 하찮은 직업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 있는지 이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결국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자 업체 측은 이들을 최근 복직시켰습니다. 용역업체 측은 공항공사에 문의하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공항공사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업체에 관여를 인사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하게 되면 갑질을 하는 거죠. 업체에만 이제 그 과유감독을 하는 거죠. 해당 업체에다가 그 확약서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전화 한 통화, 관리감독 중에 하나가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가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조사에 불구해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4.3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윤경 신임 유족회장은 오늘 정기총회에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으로 4.3 당시 민간인 희생이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드러난 만큼 피해 배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4.3 유족회는 4.3 배보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실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인구 증가에 맞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가지를 늘리고 건물 높이도 높이는 도시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탓인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제주도청 사무실. 주민들의 민원 전화에 아침부터 전화는 불통이 됐습니다. 자기 땅도 규제를 풀어달라며 사무실을 직접 찾은 주민도 하루 만에 100여 명이나 됩니다. 근데 본계도 1, 2, 3통 해봐야 10만 평이 안 되는데 그걸 30만 평으로 확대 요청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한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계획관리지역하고 그 보전관리지역 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개발하는데 제한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풀고 싶어서 이제 그 제안했는데 전혀 반영이 전혀 안 됐네요. 도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다 보니 이번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시 기본 계획 정비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받은 민원 내용만도 1,300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집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고 해서 뭐 자연 녹지 지역을 뭐 주거 지역으로 해달라 그런 거라든지 뭐 취약 지역으로 해달라. 이 때문에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과열 양상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토지의 그 어떤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높아진 생산성을 기대해 가지고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한 아마 그 투기적 수요들 이런 것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와 심의를 거쳐 올해 말쯤에 확정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도내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일어난 성폭력은 437건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가정폭력도 800건이 발생해 2.6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42억 원을 투입해
아동과 여성 안전지역 연대를 운영하고 안전시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19회 제주 들불축제 전야제 행사가 오늘 제주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야제 행사는 도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붐업 희망충전 문화예술 한마당과 콘서트 행사로 나누어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새별오름 일대에서 들불 희망기원제와 집줄놓기 경연, 공식 개막 행사가 진행되고 축제 하이라이트인 오름불놓기는 모레 저녁에 열립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제주항 북서쪽 24km 해상에서 애월선적 6.7톤급 낚시어선이 방향키 고장으로 항해할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두 척을 보내 사고 선박을 애월항으로 예인했으며 선장 46살 진모 씨 등 낚시꾼 14명의 건강도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제주시 김녕 해수욕장에서 국제보호종 돌고래인 상괭이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제주 해경은 상괭이가 죽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녕 해변에서는 지난 1일에도 상괭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되는 2019학년도부터 독서활동과 인성 덕목실천, 동아리 활동도 고입에 반영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공개한 고입 전형 기준안에 따르면 교과 210점과 비교과 90점으로 조정되며 비교과 내신 영역에 이 같은 활동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내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에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와 노스런던 컬리지 스쿨 제주, 브랭서몰 아시아 등 국제학교 세 곳에 대한 운영 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국제학교 개교 이후 처음 실시됐는데 국제인증기구 평가와 학교 운영, 재정과 시설, 만족도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진행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